예. 네. HDMI로 해드릴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아, 네. 한번 걸려.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요. 선우는 들어오시고. 모니터 안 들어오죠? 그 뒤에 가서 렌 다시 끼우면서 없어졌는데 네 전원을 들어갔다가 꺼졌다가 다시 지금 더 들어갔다가 꺼졌다가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기 SSD가 이거 125인데 네. 256 가져오면 그대로 옮기는 거 해주시나요? 네, 가능해요. 그래요? 네. 제가 잠깐만 좀 다시 좀 갔다 와서 올게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포섭입니다. 네, 오늘 손님이 오셨는데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이에요?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인데 일단은 점검을 해봐야겠죠? 그 현재로서는 혹시 모르니까 예, 이렇게 컴퓨터가 좀 관리가 잘 안 된 컴퓨터예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제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이 잘 안 나오시는데 이거 그래픽 카드를 빼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그래픽으로 잘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고요. 예전 그래픽으로 잘 되는지 일단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전 그래픽으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셔서 내장 그래픽 카드를 빼고 그래픽이 안 나오실 때는 그래픽 카드를 빼고 일단은 내장 그래픽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주고요. 네, 전원은 잘 돌고 부품도 뭐 괜찮은 부품들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화면이 안 나오나? 네, 나오는데? 네. 네, 내장 그래픽은 잘 나와요. 단순 접촉 불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 네, 한번 다시 두 손으로 해야 돼서 여기다 놓고 화면은 잘 나오세요. 화면은 잘 나오고 그래픽 카드를 한번 재장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켜주고 네, 화면 잘 나올지.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GTX 970 ASUS. 네,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아마 요번 문제는 뭐 큰 문제는 아니시고 네, 단순 접촉 불량인 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드라이버나 이런 게 잘 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컴퓨터 속성 i7-4790 16기가 예, 8기가 사이즈 2개 16기가에 장치 관리자 보면 그래픽 카드 뭐가 좀 이게 보드가 조금 불량이구나. 네, 보드가 좀 불량인 것 같아요. 뭐가 불량이지?
보드가 불량이 아니라 이거 이상한 게 깔려 있네. 요거는 지워도 상관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 내셨구나. 이거 저쪽 불량이 저쪽 불량. 어디 그래픽 카드 저쪽 불량. 어디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꽂혀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예. 저쪽 불량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뺐다가 다시 켜가지고 하면 잘 돼요. 어제도 이거도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혹시 여기 이쪽에? 네, 요거 그래픽 카드 요거. 아, 얘랑 밑에는 이제 보드 이거 하고, 예, 보드 요거 그래픽 램도 슬롯도 제가 다른 데서 꽂았거든요. 네. 두 개 다 먹어요? 네. 네, 16기가, 8기가 짜리 두 개죠? 예, 네, 맞아요. 네, 16기가 다. 그럼 여기서 일단 먹어. 네. 그렇게 해드리면 되고, SSD요? 예, 예. 요거? 네, 이거 필요 없나? 네, 그건 필요 없어요. 이거를 그대로 여기다 복사해드리면 돼요? 네. 복사해드릴게요. 네. 요거 복사하는 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한 시간? 네. 이제 연락처 하나 남겨주면 아니면 연락을 드릴까요? 다 되면? 일단 연락처 남길게요. 네, 저기. 네. 그러면 하도 그대로 복사해드리면 되는 거죠? 예. 네. 이거 완전 그대로 가는 거죠? 네, 완전 그대로 가는 거죠.